이제 강유사장이에요. 강유사원을 지자기에 불아이루담 불아이나 기후야 회로담 흥야라 수결부입을 위사니 금강릉 한양 안복지간에 계타유지람 지자는 잉첩이지 적처이 언야람 부인 위가왈퀴라 아는 잉이자야람 능좌우지왈이니 위협 기행야람 시시의 사수지방에 잉이 유태년호 구코대 이척이 불려지행자러님 기후에 저기 피후비 부인지화야 내 능자회의 넘지고롬 잉이 견강수지 유사고 이인 이기흥하야 언강유 유사원을 이치자지기에 내불아이로다 수불아이나 연이나 기후야엔 역회의라니람 강유전을 지자기에 불아여로담 불아여나 기후야처로담 흥야라 저는 수주야니 수기성절아 여는 유이야람 저는 안나니 득기소 안나람 강유사원을 지자기에 불아가로담 불아가나 기소야 가로담 흥야라 타는 강지별처럼 과는 이과이여구야람 소는 촉구 출성하야 이서분만지기님 언기회시야오 가는즉 득기소처이나갸람 강유사삼장이람 진시왈소성지 부인은 해급잉첩하여 이잉첩이진기심이요 강타지적은 해불급잉첩이로되 이잉첩이 불온하니 개부수불자나
자불가이 불륜이 각진 기도이니라. 강유사언을. 이 사라는 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라는 거는 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한 길로 흐르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버렸다가 다시 나를 챙기는 그걸 가지고 은근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유사언을 강해 저 강해 이 갈라졌다가 또다시 합해지는 그런 데가 있거늘 지자 귀에 저 사람이 시집을 가매 불아이로다 나를 데려가지 않았도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잉첩제도라는 게 있다고 했지요. 갈 때 나도 같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나를 놓고 갔다가 나중에서 나를 데려갔단 말이죠. 그것이 마치 강물이 갈라졌다가 또다시 합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시를 썼다 이거죠. 불아이나 나를 써하지 않았으나, 즉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기후야 회로다. 그 뒷날에는 뉘우쳤노라. 후회를 했노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나를 다시 요청해 갔다. 그런 말이죠. 흥야라 수결 부입을 위산이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사라고 하니 금 강릉 한양 안복지간에 이제 중국 강릉이나 한양이나 안복 그 사이에 개 다 유지라 이런 형태의 강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지자는 잉첩이 지적처이 언냐라. 지자라는 것은 저 사람, 저 자식 그런 뜻이거든요. 저 사람은 잉첩이 적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부인 위 가왈 귀라.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거 아셨죠? 아는 잉이 자야라. 여기 말한 나, 아자,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잉첩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능 좌우지왈 이라. 우리 좌우지간 그러잖아요. 좌로 하든 우로 하든 그게 좌우지예요. 그거를 써있자라고 한단 말이죠. 이한다 그렇게요. 위 협기이 행냐라. 그러니 그 이라는 것은 불아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끼고서 같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불자가 붙었으니까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다 그런 말이다 이거죠. 시시에 사수지방에 잉이유 대년어 국호대. 이때에 사수지방, 사수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가 합해진 그 옆에서 잉이 잉첩으로 따라갈 그 아가씨가 유 대년어 국호대. 대년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년이에요. 그 나라에 대년을 즉 시집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되 적이 불려지 행자라니 그 적처가 본래 시집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를 떼어놓고 가니까 기후에 껴놓고 갔다가 기후에 그 후에 적이 그 본처가 피 후비 부인지 화야 그 후비의 후비 부인의 교화를 받아서 입어서 내는 자회의 영직으로 곧 스스로 뉘우치고서 그 잉첩을 맞이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잉이 견 강수지 유사하고 그 잉첩으로 따라간 그 아가씨가 강수가 저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남이 있는 것을 보고 이인이 기흥하야 그걸 인해서 흥을 일으켜가지고 언 강유 유사언을
말하되 강에도 오히려 저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가 있거늘 이 지자지기에 저 아가씨가 시집감에 내 불 아이로다 나를 띄워놓고 갔다 이거죠. 수불 아이나 비록 나를 띄워놓고 갔으나 연이나 그러나 기후야엔 그 뒷날엔 역휘의라 아니라 뉘우쳤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같이 데리고 와서 기분이 좋아갖고 이 시를 썼단 얘기예요. 강유전을 강에는 저 모래톱이 있거늘 물가 조그만 모래톱이죠? 모래톱이 있거늘 치자 귀에 저 사람이 시집을 감에 불아여로다 나와 함께 가지 않았도다. 불아여나 나와 함께 가진 않았으나 기후야 처로다. 그 뒤에는 나도 편안하게 같이 데리고 갔도다. 흑야라 저는 소주야니 작은 모래톱이죠. 그러니 수기성자라 물 갈림길에서 그죠? 물이 갈림길에서 모래톱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여는 유이하라 그 위에서 썼던 써이자와 같은 역할로 해석을 하라 그 말이죠. 처는 안냐니 첫자는 편안할 안자의 뜻이니 듣기 소안냐라 그 편안히 여길 바를 얻었다. 즉 편안할 곳을 얻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강유타원을 저 강에는 타가 있거늘 타라는 것도 강지별자니까 이 강이 갈래가 나서 이렇게 뭐 작은 길 한강도에 무슨 강 무슨 강 막 가면 서울 안에 무슨 천 있잖아요. 그렇듯이 강에도 타라는 그 지류가 있거늘 지자 귀에 저 자식이 시집을 감에 불아과로다. 나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띄워놓지 않았도다. 불아과나 나를 띄워놓고 가진 않았으나 기소야 가로다. 그가 이제 사실은 마음이 허전할 때 부는 게 휘파람이에요. 휘파람을 불다가 나중에는 나랑 같이 간 것을 잘했다라고 느껴서 노래를 불렀도다. 흑야라 타는 강지 별자라 이 타라는 것은 강이 별 갈라진 것을 말한다 이거죠. 거기를 보면 뭐 큰 물, 작은 물, 이렇게 지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잠지에 보면 과는 위 과이 여구야라 과라는 것은 나를 지나치면서 함께 갔다는 말이다 이거죠. 이제 결국엔 뭐예요? 불아과로다 그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나를 나와 함께 가진 않았으나 나중에는 쓸쓸히 휘파람을 불다가 함께 가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소는 촉구 출성하여 촉자는 입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출성 소리를 내는 휘파람 다 부실 줄 아시죠? 이서 분만지기니 그 분만한 기운을 펴는 거예요. 분만이라는 것은 울분할 때 분자고 만자는 욕구 불만할 때 만자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기운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 언기 회시야오 그것은 그 뉘우칠 때를 말하고 휘파람 불다가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가라는 것은 듣기 소처에 나게라 처한 곳을 얻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강유사 3장이라 진시왈 소성지 부인은 바로 위에 장 소성장 있었죠. 소성의 부인은 희급 잉첩하야 그 은혜가 잉첩에까지 미치게 돼서 잉첩이 진 기심이요 그 잉첩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는 글로 썼었죠. 강타지적은 여기 강타에 있는 적천은 본천은 해 불급 잉첩이로되 은혜를 잉첩에까지 끼쳐주지 않았으되 이 잉첩이 불어나니 잉첩이 원망하지 않았으니 그 이치는 뭐냐면 개 부수 불자나 대개 부모가 비록
자애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불가이 불유니 자식들이 불효할 수 없는 것이니 부모가 설령 좀 잘못해준다 해도 자식이 그대로 안 갚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죠. 그러니 각진 기도 이의니라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그 도를 다할 뿐이다 이거죠. 그 위에서 말한 소송장에 있는 거기 잉첩의 입장과 여기 있는 강유사장에 있는 잉첩의 입장이 다르다 말이죠. 위에는 남편을 허락했기 때문에 잉첩들이 즐거워했다는 거고 여기는 잉첩한테 남편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걸 보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